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비씨는 변두리 배드민턴 크루라는 뜻으로 제가 준자강에 도전하는 것과 같이 타 급수에서 승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김동우 코치님이 평소 강조하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밸런스를 유지하며 골반을 넣어 이동하는 스텝 훈련입니다. 평소보다 10에서 20cm 더 가는 느낌으로 앞사각, 뒷사각에 있는 꼭지점을 찍고 홈 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하는 스텝보다 체력 소모가 더 크지만 셔틀콕을 컨트롤할 때 실수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타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간단하게 몸을 풀었으면 레벨 테스트를 목적으로 복식 경기를 진행합니다. 파트너를 바꿔가며 새 경기를 하고 순위를 매겨 훈련 파트너를 정합니다. 비슷한 실력의 파트너와 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경기할 때보다 긴장감, 집중도를 유지하며 경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2대1 컨트롤 훈련입니다. 좌우로 오는 공을 드롭, 커트를 하며 스트로크의 정교함에 집중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의 경우 템포를 올려 훈련의 강도를 높입니다. 서로 바꿔가면서 30개를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실수하면 다시 1개부터 시작합니다. 수비자는 반코트에서만 수비 스트로크로, 공격자는 풀코트를 커버하며 공격 스트로크 위주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템포를 빠르게 올려 3분 동안 쉬지 않고 진행합니다. 훈련 강도는 최상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대 중반 젊은 동호인들도 금방 주저앉습니다.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훈련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진행합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오래 뛰는 체력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스피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훈련하면 템포가 빠른 경기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동욱 코치님과의 훈련에서 이러한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여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비하는 사람도 빠른 템포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니 체력 소모가 적지 않습니다. 훈련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죽어요. 저 죽겠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힘들어. 혹시 타실 것 같습니다. 방금 뭐 하셨나요, 방금? 아, 수비와 공격. 간단하네요. 한 명은 수비하고 한 명은 공격만 하는데요. 네. 공격할 때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죠, 공격할 때? 몰라요. 힘들어요. 네. 어떠신가요, 유정 씨? 어떠세요? 저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얼굴이 괜찮은데요? 아, 보이샷이 한대 아직? 좀 돼가지고. 아, 예. 어때요? 20살, 21살. 젊은 양. 좋아요. 좋아요? 변태예요? 뭐가 좋아요? 스매싱 드라이브 이후 숏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훈련입니다. 수비자는 공격자의 템포에 맞게 공을 받아칩니다. 네트 앞에서 공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새로 추가한 훈련입니다. 숏 드라이브에서 실수한 사람이 다음 공격을 이어갑니다. 상대 라켓면을 보고 미리 스윙 준비를 하여 네트 위로 뜨지 않게 컨트롤 합니다.
이번엔 서비스 라인 앞쪽과 뒤쪽 엔드 라인을 제외한 풀코트 짤짤이 훈련입니다. 양쪽으로 빠르게 오는 공을 골반을 넣어 정교하게 컨트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 앉아있죠? 21살 젊은 친구도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분은 제대로 돗자리를 편 것 같습니다. 많이 드세요. 3대2 경기입니다. 3명은 공격권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고 2명은 상대 공격을 계속 버텨내며 수비 위주로 랠리를 풀어갑니다. 급수가 조금 차이나도 같이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수비할 때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고된 훈련이 끝났습니다. 서로 격려와 피드백을 합니다. 통우 코치님께 배웠던 부분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훈련했던 분들과 공유합니다. 이것으로 BBC 훈련 프로그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